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우 막 굉장히 덥더라고. 막 땀나고 막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뭘 만들어 볼까 하다가 원피스인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미리 만든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미리 만들었어요. 원피스인데 일단 시원해요. 원단 자체가 이렇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냥 달라붙지도 않아요. 구김도 안 가고 잘. 이런 원피스를 그냥 하면 너무 밋밋해서 허리를 딱 끊어가지고 밑에는 A라인 후를 약간 넣어서 A라인으로 떴고 윗부분에는 가운데 부분에 터널을 딱 넣었어요. 터널을 넣어서 이렇게 끈을 두 개를 양쪽으로 딱 넣고 살짝 당겨서 끈을 당기면은 볼륨감이 있고 가슴 쪽 부분에 볼륨감이 생기고 살짝 끈을 이렇게 살짝만 잡아놔도 이렇게 볼륨감이 너무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소매도 막 달라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싫잖아요. 그래서 소매에다 후를 잡았어요. 후를 소매에다가 좀 더 패턴 뜨실 때 보시면 아시는데 소매에다 후를 딱 잡아놓으니까 뭔가 하늘하늘하면서 여성스러우면서 예쁘면서 시원해요. 여름에는 뭐 딴 거 없잖아요. 시원한 거. 자, 이렇게 시원한 원피스의 뒷부분은 허리를 딱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허리를 딱 끊어가지고 A라인 풀스커트를 달아줬어요. 앞판 뒷판 풀스커트 똑같이 패턴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피스 여러분과 같이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게요. 자, 패턴이 어려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천천히 어려워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아 이해가 가는 시점 분명히 오실 거예요. 한번 보고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서너 번을 보세요. 그러면 아 저기가 여기 부분을 저렇게 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 들어가 볼까요? 자, 요 위에 부분을 먼저 뜰 거예요. 위에 부분을 뜰 거니까 원형을 자, 앞판에 뒷부분이 골시로 갈 거니까 뒷부분을 어느 쪽에다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위에 부분을 자를 거니까 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놓고 카피를 하나 딱 할게요. 카피를 딱 하셨으면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한 이 품은 오늘 66 사이즈 원형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뜨고 있고요. 품은 1인치 정도 나갈게요. 자, 여기서 1인치 정도 품을 1인치 정도 나갔으니까 나간 거에 반을 내려라. 그래서 반인치를 딱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똑바로 그려주시고 자, 어깨에 딱 놓으시고 암홀자로 여기 내린 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이랑 이제 허리 여기 허리 부분이랑 연결할 건데 똑바로 말고 안으로 똑바로 해서 반인치 정도 들어와서 곡자로 이렇게 반인치 정도 이렇게 똑바로 해서 2분의 1 들어와서 살짝 왜냐면 너무 박시한 것보다 살짝 들어가는 게 맵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은 자 옆으로 1과 2분의 1을 딱 파주세요. 1과 2분의 1을 딱 파주시고 밑으로는 1인치만 딱 내려주세요. 밑으로 1인치를 딱 내린 다음에 왜? 요게 지퍼라든지 뭐 여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쑥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 둘레보다 크게끔 목 둘레를 파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골시예요. 끝. 뒷판 쉽죠? 뒷판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 떠볼게요. 자, 앞에 뒷판을 딱 놓고 앞판을 내뜨는데요. 앞판을 뜨실 때면 앞판의 중심에 터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미리 시접을 한번 안에 들어간 터널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8분의 5, 그러니까 반인치보다 한 눈금만 더 주게끔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뒷판의 중심이랑 딱 여기 그려준 요 점이랑 딱 맞춰주세요. 요 점이랑 이렇게 맞춘 다음에 고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허리 표시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이것 또한 옆다트는 없어요. 옆다트가 없기 때문에
옆 타트가 없으면 바트만큼 내려줘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중심이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딱 해줄게요. 자, 카피를 하신 다음에 옆선은 크게 볼 거 없이 뒷부분에 비치는 데랑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옆선 그려주시고, 자, 어깨 똑같이 그려주신 다음에, 자, 목도 얘도 일반을 똑같이 팔게요. 그러면 하고 뒤가 딱 나왔더니 4인치가 나왔으니까 얘도 4인치가 되는 만큼 파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놓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 중심에서 지금 요 네크가 V잖아요. 앞 중심에서 3과 2분의 1 정도만 나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자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중심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는 좀 더 접어 들어갈 거. 자, 여기 부분은 여기 8분의 5를 나온 데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터널을 여기다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시접을 줘놨어요. 이렇게 딱 놓고. 자, 앞에 부분에다가 우리,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허리가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 가슴 다트가 없이 하니까 배불림을 여기다가 줘야 돼요. 이렇게 반인치 정도 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셔야지 앞에가 가슴 때문에 이렇게 들려도 허리선이 너무 딸려가니까 반인치를 딱 그려서 배불림 표시까지 딱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다 끝났는데 여기 부분을 자를 때 자, 여기 부분, 터널 부분에 8분의 5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들어가면 구멍을 뚫어야지 되는데, 여기 부분에 8분의 5에 빵빵빵빵빵빵빵 여기 부분에 스티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여기 밑에서부터 1인치 정도 떨어져서, 1인치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1인치 떨어져서, 가운데다가 단추구멍을 좀 있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단추구멍을 이렇게 네모나게끔 좀 있다가 미싱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표시. 자, 그 다음에 잘라 볼 건데,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중심은 접어서, 꼭 접어서 같이 접은 상태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펼쳤을 때 이런 식의 뾰족하게 나와야지 안으로 넣고 요 안에다 끈을 딱 넣어서 당길 수 있게끔. 그래서 잘라 볼게요. 요렇게 앞판 뒷판을 딱 뜨고, 자, 그 다음부터 소매 한번 떠 볼게요. 소매는 종이를 딱 반으로 딱 접어 주세요. 요렇게 접어 주시고, 자, 위에서부터 한 8인치 정도 내린 데서 평행하게끔 미선과 요렇게 평행하게끔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매통 둘레를 제가 한 16인치 정도로 놓을 거예요. 16인치니까 반이니까 8인치. 8인치를 표시해 주시고, 자, 우리 앞 진동과 뒤 진동이 있어요. 앞 진동을, 여기서 앞 진동을 하나 딱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앞 진동을 딱 이렇게 그려서 딱 들었더니 9 반이 딱 나왔어요. 자, 두 반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8 둘레를 제가 16을 놓을 거예요. 16을 놓을 거거든요. 16인치를 놓을 거니까 반을 접었으니까 8인치만 딱 첫 번째 딱 놓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이에요. 지금 이게 앞인데 프론트의 진동 둘레, 여기 암홀 둘레 뭐 이렇게 되는 데를 쟀더니 9 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랑 이 선과 만나는 9 반을 딱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9반이 여기가 딱 여기랑 만나요. 이렇게 9반을 표시를 딱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앞 암홀둘레, 암홀둘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놔주시는 거예요. 자, 진동을 그 소매통을 놓고 거기서부터 앞 암홀을 딱 놓고 이렇게 평행 근 다음에 여기서부터 3인치 반 정도를 나가주세요. 여기서부터 3인치 반을 나갈게요. 그 다음에 안으로 1반 정도를 들어올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2분의 1을 들어오게 해서 표시. 그리고 얘랑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요 크로스된과 여기 부분, 여러분들 가끔 여기가 뾰족하게 되는 것보다 여기가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굴러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곡을 잘 보세요. 요 곡이지. 이렇게 뾰족하게끔 가면은 소매가 뾰족하면 안 예쁘겠죠. 요렇게, 반인치 정도 직선을 쭉 오다가 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에 요렇게 자를 요런 식으로 쓰면서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되게끔. 여기서부터 기장을 11인치를 놓을게요. 11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을 11인치를 딱 놓고 얘도 이렇게 그려주고 똑바로 여기서는 내려줄게요. 이렇게 똑바로 내려주시고 같이 두 장을 같이 잘라주세요. 두 장을 같이 손으로 딱 눌러서 밀리지 않도록 두 장을 같이 잘라줄게요. 자, 두 장을 같이 잘랐으면 딱 펼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펼치는 순간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에요. 제가 아까 앞 아몰둘레로 했지만 펼쳐서 이쪽이 앞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요 선에서 1과 4분의 1 표시, 1과 4분의 1과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요 선에서 원래는 1반인데 여기가 파졌기 때문에 1,4,1만 요 눈을 올릴게요. 여기서부터 1,4,1을 올린 다음에 이 선과 요 선을 이렇게 만나게끔 표시. 이렇게 좀 파질 거예요. 이렇게 파진 다음에 다시 암홀자로 판 선과 같이 다시 다듬어 주시고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파져 있는 쪽이 앞판이 되는 거예요. 앞판이 좀 더 파지기 때문에 앞판이 파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 쟀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뒷부분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뒷부분도 이렇게 표시하고 한번 표시해서 여기랑 여기랑 딱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거짐 붙었죠? 자, 여기서 앞 여기서는 소매가 둘레가 딱 맞아야 돼. 이세 홈 줄이기가 없어야 돼. 근데 조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진동 산을 요 산을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내려주세요. 요렇게 지금 보신 대로 조금 홈 줄이기가 생겼어요. 딱 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낮추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체크를 딱 했더니 요렇게 왔어요. 얘도 다시 체크를 했더니 요렇게 딱 맞았어요. 요 선이 딱 맞는 선이 여기가 딱 맞는 선이 생겼어요. 여기는 딱 맞춰야지 돼요. 홈줄이기 없기 때문에 딱 맞은 다음에 카트. 딱 요렇게 앞판 딱 났어요. 자, 요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자, 요렇게 보시면 소매가 하늘하늘하게끔 소매통 밑에가 더 넓어요. 잘라서 이제 벌려줘 볼게요. 자, 중심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 여기 반 정도에다가도 선을 하나 긋고 여기 반에다가도 선을 하나 딱 그려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둘레는 변하면 안 돼요. 요 둘레는 소매 둘레랑 딱 맞기 때문에 변하지 않도록 하고 밑에 부분만 벌려줄게요. 자, 이렇게 종이 하나를 딱 갖다 놓으시고 자, 얼마큼 이 둘레 밑에 둘레를 얼마큼 갈 거냐면은 26인치 정도. 자, 요 간격들이 좀 비슷해야 되겠죠. 요 간격들이 벌어지는 간격을 좀 비슷하게끔 딱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 이렇게 하면 26 정도가 이렇게 딱 놓을 거예요. 그럼 얘랑 딱 얘 맞추시고 26이 됐어요. 자, 이렇게 딱 고정한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쏙 들어간 데들은 튀어나온 쪽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튀어나온 쪽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자, 어깨 만나는 데 꼭 표시해야 되고 앞판에 만나는 데 표시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뺄게요. 자, 그럼 뭔가 선들이 삐뚤삐뚤 돼 있으니까 조금 예쁘게 선을 다듬어 볼게요. 자, 요렇게 소매를 잘라서 벌리면 요런 소매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소매가 나오면 잘라 볼게요. 자, 요렇게 앞판 상의, 앞판 뒷판 상의 패턴을 소매까지 다 떴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스커트 부분을 뜰 거예요. 아, 지금은 스커트 부분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스커트 부분의 기장을 33인치로 놔볼게요. 자, 그러면 기장을 33을 딱 놓을게요. 9. 그리고 33을 딱 놓으신 다음에 딱 선을 하나 긋고요. 선을 하나 딱 긋는데, 자, 여기가 허리 부분이 되는데, 허리 부분이, 자, 허리 부분은 아까 여기 밑에 둘레가 9반이었거든요. 요 9반만큼만 여기다 딱 9반을 표시를 딱 할게요. 자, 요렇게 9반이 딱 맞게끔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뭐 훌을 만드는데 어렵잖아요. 자, 요렇게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9반으로 쭉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가 골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인치 간격 정도로 쭉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2인치 간격으로 딱 그린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딱 요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깨끗한 종이를 놓고 벌려 줄게요. 이렇게. 자, 요 기장을 딱 이렇게 놓으세요. 놓고 고정한 다음에 딱 벌려 주세요.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딱 벌려 주시는 거예요. 딱 벌려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둘레가 한 26 정도,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인치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벌써 요 훌스커트가 된 거예요. 자, 먼저 9반짜리를 네모난 걸 자른 다음에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카피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뜨면 앞판하고 뒷부분에 밑에 요 A라인 훌스커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좀 얘도 선을 좀 다듬어 볼게요. 자, 이렇게 뜨면은 A라인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쪽은 바이어스가 걸렸어요. 이쪽은 식사 부분이 걸렸는데 이쪽 바이어스가 걸리면 바이어스 부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박다 보면 여기가 늘어나서 옆에가 쳐져요. 여기 부분을 4분의 3 정도를 이렇게 쳐줄게요. 이렇게 해서 4분의 3. 밑에서 4분의 3인치 정도를 쳐서 다시 그걸 이렇게 만져서 얘를 없애볼게요. 자, 여기를 4분의 3 정도 쳐도 바이어스를 박으면은 4분의 3 정도가 길어져요. 아무리 잘 박아도 바이어스 부분은 가만히 놔둬도 쳐지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를 밑에를 쳐주는 거예요. 바이어스 걸리는 부분만 이렇게 쳐줘서 다시 그려주고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상의하고 스커트 부분, 소매까지 다 이렇게 패턴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딱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재단을 해야 되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재단을 할 때는 한쪽이 골시고 한쪽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엇갈려서 한쪽 부분, 앞부분만 골시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몸판도 앞판, 뒷판 한쪽에서 뽑고, 그 다음에 소매도 딱 놓고 뽑으면 아마 원단에 따라서 두마 반 정도면 옷이 나올 거예요.
자, 재단도 이렇게 하셨으면 재단 항상 옷 만들기는 다 비슷해요. 먼저 재단을 패턴 뜨고 재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 붙이기 늘어나는 곳은 심지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심지를 딱 여기 목 부분 늘어나면 안 되겠죠. 목 부분들 다리 테이프를 딱 붙여주고 어깨도 늘어나면 안 되니까 바디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크하고 어깨 부분에 다리 테이프를 딱 붙여주세요. 잘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옷에서의 제일 포인트는 미스마키 처리, 말아박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말아박는 부분을 이런 경우죠. 옆선을 다 박고 말아박으면 안 돼요. 옆선을 박고 말아박으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를 박고 말아박으면은 박은 부분을 미스마키 노루발이 넘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소매 같은 경우는 쭉 박을 거예요. 그래서 소매 지금 박는 거 잠깐 제가 말아박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게 소매 끝부분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소매가 재단을 할 때 끝부분 요 부분을 요 끝부분을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영상의 부분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야지 말아박은 다음에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잘라서 말아박으면 시작 부분에 잘 말아박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더 길게 원단을 놓은 다음에 말아박은 다음에 잘라주면은 내가 원하는 시작 부분이 잘 말아박혀져 있을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일단 먼저 말아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선을 처리할 거예요. 밑단도 항상 말아박아 놓은 다음에 옆선을 처리하는데 여름 옷이기 때문에 그냥 오바르코가 박아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 통설 처리를 옆선에 쭉 옆선에 통설 처리로 소매하고 다 통설 처리로 했어요. 왜? 깨끗하잖아요. 살짝 비치는데 오바르코보다는 통설 처리로 하시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설 처리로 깨끗하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에 오늘 이 옷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부분에 끈을 실루프 끈 넣어서 뒤집어서 끈을 만들어서 끈을 터널 위에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패턴을 시접을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에다가 단추구멍 이렇게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단추
자, 이렇게 단추구멍을 박아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끈도 뒤집어서 딱 놓고 여기 위에다가 고정을 해서 끈을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목 부분 인바이어스 지금 처리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바이어스 바이어스 부분에다도 바이어스 심지를 붙이고 실크 심지 같은 걸 붙이고 해 주시는 게 여기가 튼튼해요. 심지를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심지를 붙여서 여기 부분을 딱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에다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시접은 있었지만 반인치 정도 이 앞부분에 시접을 주셔야지 되고 여러분 여기를 쭉 같이 박은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스티치로 이렇게 때려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안도 깨끗하게끔 처리돼서 여기를 양쪽으로 스티치를 딱 때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멍도 양쪽으로 놓고 딱 당긴 다음에 원하는 볼륨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놔주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그 어려워하실 부분은 요 앞에 부분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저 재단한 놓은 대로 시접만 반인치 줄고 넣고 꺾어서 미리 달아서 안쪽에서 스티치로 딱 간격을 맞춰서 박아주시면 그 다음에 단추구멍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박아주시고 허리하고 스커트랑 연결해 주시고 소매 연결하면 옷이 완성돼요. 이 옷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스마키 처리. 밑단 암홀을 말아박는 처리. 자, 그 다음에 네크의 인바이어스에서 안으로 바이어스를 처리하는 방법. 근데 바이어스를 할 때는 심지를 붙여줘라. 그 다음에 앞에 부분 터널 할 때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처리하셔도 되고 단추구멍 만드는 노루발이 없으면 단추를 박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끈 뒤집는 거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이렇게 끈 뒤집는 걸 딱 끈을 예쁘게 뒤집은 다음에 끈을 항상 넣고 여기 인바이어스 목 부분을 처리를 하셔야지만 끈이 거기에 딱 고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시원해요. 시원한 원피스고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전하면 많이 입을 옷이에요.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입고 여러분들 좀 카페에다가 입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좀 내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쉽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니까 나는 더 쉬웠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는 여기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다가 만든 의상들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 님빠는 또 다음 주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